일단 신라가 첨성대를 세웠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GMT를 세우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만 원짜리거든요. 이것이 뭘까요? 네, 이것이 바로 저 한국 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는 1.8m 망원경입니다. 이거 아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. 저 우리 만 원짜리는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바탕에 있고 국보 230호 혼천위가 여기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보현산 천문대 1.8m 망원경입니다. 바로 이 망원경이죠.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이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. 네, 확인하셨죠? 예. 네. 그래서 지금 보현산 천문대가 어디 있냐면 영천시와 청송군 사이에 있습니다. 지금 요 안에 우리 지금 이큰 망원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만 원짜리 뒷면은 우리 훌륭한 그 천문학 그 전시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폐공사 고위직으로부터 제 강의를 들은 분이 처음부터 이거 디자인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 굉장히 지금 개인적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. 예. 역시 천손의 나라 화폐가 이 정도는 돼야죠. 예. 여기서 아까 저 GMT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입니다. GMT는 자이언트 마젤란 텔리스코프라는 망원경인데요. 이게 지금 지름이 25m가 넘습니다. 이 거울 하나가 지름이 8.4m인데 8.4m짜리 7개가 모여서 이렇게 꽃 모양으로 모여요. 이쁘죠? 그래서 25m 차세대 망원경이 됩니다.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. 지금 요게 사람입니다. 여기 서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. 이 20층 건물이 넘습니다. 높이가. 예, 그래서 저는 제가 요 자리에 서서 이걸 올려다보는 꿈도 벌써 몇번 꾸었습니다. 예, 정말 감개무량해요. 지금 그래서 무슨 말이냐? 몇년 안으로 미국, 호주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 망원경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.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다른 프로젝트에 줄 섰는데 우리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쪽은 저 이런 통거울이 아니고 굉장히 그 잘게 나뉘어져 있는 정육각형 거울입니다. 그 벌집 구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그 조합 거울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우리 GMT가 훨씬 더 우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한국 천문연구원장 시절에 제가 그 사인을 해서 이 망원경 사업이 성사가 됐습니다. 이 망원경이 당시 가격으로 약 1조 원짜리인데 우리나라가 1000억을 부담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10% 지분이 우리 겁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름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. 어떻게 10% 내고 이름까지 정하겠습니까? 근데 기존에 추진하던 그 망원경이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. 그 안데스 산맥에 여기 보이는 요 망원경이 마젤란 망원경입니다. 마젤란 망원경은 6m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근데 이번에 만드는 것은 이제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다 해가지고
요 봉우리 마주보는 요 봉우리에 지금 우리가 세울 예정입니다. 지금은 많이 저 공사가 끝났고 지금 거울도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이제 곧 조립 단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옛날 그 천문 종주국의 우리나라 위상을 현대에 이르러서 회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천문학자로서 할 일은 더 없나 보다 했는데 강의 드린 것처럼 역사와 관련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또 천문법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지금 양력에다 음력을 병행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음력을 쓴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정부는 음력을 없애려고 했습니다. 물론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때 동양권을 다 버렸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한의학도 버려, 음력도 버려. 그래서 어쨌든 강국이 됐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우리도 동양권을 다 버리고 서양처럼 되자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설날을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면서 구정이란 말 뉘앙스가 이거 빨리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거다, 옛날 거다,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정, 그래서 심지어 설날 근무한 적도 있어요. 예, 그랬다가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민속의 날이라고 하루 놀다가 과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얼마 전에 아니 3일씩은 놀아야 되겠다 하고 3일 놀게 된 것입니다. 그게 3, 40년 전 일이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렇게 음력을 없애려고 했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오해를 하고 그렇게 음력을 없애려고 했습니다만 아이 어르신들 생신 제삿날을 다 음력으로 챙기는데 이 효성스러운 우리 민족이 음력을 버릴 리가 있나요?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차라리 양성화해버린 것입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음력에 대한 근거가 없더라고요. 그 다음에 윤초라는 것이 있습니다. 지구 자전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윤초가 들어가야 됩니다. 지구 자전 주기가 1초씩 길어지는 거예요. 이게 한 번 들어갈 때마다. 근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시간과 공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그건 무서운 일이죠. 그 다음에 아울러 제가 근무했던 한국천문연구원도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장 때 이 세 가지를 두리뭉술이 엮어서 천문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말을 믿고 천문법을 입법해 주신 국회의원님들, 그 다음에 저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공무원님들 모든 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천문원장에서 물러난 2011년 1월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그동안 그렇게 외치고 싶던 말을 한번 외쳐봤습니다. 천문강국 대한민국. 이 정도면 천문강국입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천체망원경을 갖게 되지.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렇게 천문에 관심이 많지. 이 정도면 천문강국이다. 저는 뭐 자신 있게 이제 외칩니다. 그래서 하여튼 몇 년 안에 안데스 산맥에 세워지는 GMT 25m 망원경의 그 준공식 소식 뉴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.